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요. 2분기에 실질적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고 램시마의 점유율이 국제시장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증권 측에서 보니까 이번 주에 주간 추천주로 월요일에 셀트리온을 내놨더라고요. 바이오주 쪽으로 좀 시선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셀트리온의 램시마에 관련된 좀 시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잇따라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22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올렸고 가장 많이 올린 데가 SK증권이었는데 원래 목표가가 21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제 거의 30%나 올렸는데 이 셀트리온이 사실 시총이 이렇게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렸고 뭐 신한금투, 다올증권, 한화 뭐 다 약속한 듯이 올렸는데 사실 셀트리온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장 전문가가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 안 좋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그랬어요. 네. 한동안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조정을 받았었고 셀트리온 하면은 뭐 블록딜 이슈?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램시마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램시마 그러니까 뭐 사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이제 램시마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파는 건데 이 본업 자체에 굉장히 의문감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뭐 최근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뭐 삼바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매출 1조를 처음으로 넘었는데 셀트리온도 1조를 처음으로 넘었거든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뭐 매출이 5,961억 원.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나 늘어난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나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증권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3% 정도 높게 나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뭐 CPI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뭐 이렇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셀트리온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 됐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보니까는 4분기까지 미국에서 신약 두 개가 허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아무래도 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매출이 많이 잡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잘 팔린 게 이제 램시마 IVE인데 이 램시마 IVE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게 정맥 주사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겠냐 시장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시장 점유율 30%를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한 20%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파를 하면서 실적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구나. 사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경쟁 뭐 같은 효능을 보이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시장에서 그래서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도 앞두고 있는 게 있는데 똑같이 램시마 SC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효능인데 이거는 피하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정맥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 팔뚝에다가 이렇게 주사할 수 있는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되면 굉장히 또 좋은데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승인이 나서 점유율 9%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연내에 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좀 판매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램시마 IV, 램시마 SC 둘 다 해서 굉장히 효자가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램시마 이외에도 뭐 허주마, 투룩시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점유율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렇다면 4분기까지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팔리는 제품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램시마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실적이 붙고 있고 유럽 안에서는 EU5 안에서 특히나 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네네. 4분기까지 실적은 어떨까요? 네, 4분기에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때까지 좀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 영업이익률이 사실 좀 이제 낮게 나와서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업이익률 30% 넘었었는데 그게 20% 초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2분기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3.4%로 또 전분기 대비해서 7.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 사실 이제 경쟁자, 뭐 바이오 시밀러를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뭐 공장의 좀 수율을 좀 개선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셀트리온에서는
보면은 지금 뭐 자체 공장, 뭐 CMO 이 관련된 돌렸던 것들을 모두 다 지금 램시마나 이런 자체 본 사업 이제 공장에 이제 캐파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또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견고하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본업에서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 셀트리온을 좀 불신했던 좀 그런 마음이 좀 투자자 신뢰를 좀 얻어가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앞으로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사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덴티움이 주가가 뭐 7%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가가 상승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영업이익률에 있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36%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분기까지 실적 괜찮을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높게 지속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